얼마네? 스폰지지보다 이게 더 크지. 자체만 큰 거지. 네, 안녕하세요. 요거 안창 요거 주실래요? 요거. 요거 두 개 팩. 예. 저 뒤에 것도 다 있나 봐. 네? 저 뒤에도 다 지금 꺼내 놓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저 좋은 거 아니야? 금요일날이라? 아니야, 그렇진 않아. 좋은데 뭐 너무 맛있겠다. 야. 오케이. 이거 늘 있어요? 네, 안창살 웬만하면 항상 있어요. 아. 손질이 좀 많이 까다로워서 네. 작업이 안 될 때는 있는데. 아니 이건 원에 양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양도 적은데 저희는 항상 많이 구비를 해놔요. 아 그래요? 네. 이거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가서 어? 차키 줄게. 내가 가져 사가지고 줄게. 아, 자기 나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. 아우 갈증나 죽겠어. 금방인데 뭐 어? 이거 사가지고 다 왔어. 이제 10kg 남았어. 아니 사가지고 먹으면 이제 아이스박스에서 나는 아 하다 하나 먹을까? 오래간만에. 아니야 이거 여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? 나는 안 먹어. 먹어본 지 오래돼갖고. 나 하나 먹을래. 요맘때 하나 먹을래. 복숭아. 하하하하. 요맘때. 송유 사는 날 바쁩니다. 저렇게 그 온통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고 마음 고생들 많이 하시죠. 저희 부부도 그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피해서 하루 지내고 가려고 먹겠나로 왔습니다. 여기 말고 이제 건너편에 평소에 그 캠핑들을 안 하는 장소가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트레일러나 또 캠퍼들이 이미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
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서 한쪽 기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저희는 그 안전을 위해서 여기 그 개수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이용할 생각이 없고요. 그냥 캠핑만 하고 저녁 때 여기 오면서 앙성 농협에서 고기를 좀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네요. 예,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캠핑 같은 경우에는 좀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으니까 야외들 나오신 것 같고요. 태양 아래 하루 지내고 갈 계획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저희 타프를 안 쳤어요. 그리고 화목난로를 필까 하다가 그냥 뭐 하루 보내고 갈 거라서 메시와로 돼 그냥 간단히 저녁 때 즐길 생각이고요. 타프 쳐줘? 여보, 라이터는 안 꺼내놨어요? 꺼낼 텐데며. 얘가 이렇게 되다 안 되다 하는데 되네. 이거 보니까 응. 코로나로 응. 사람 많은 데는 갈 수 없고 응. 캠핑은 그나마 응. 자연에 나와서 떨어져 있으니까 해방돼 있잖아. 그러니까 캠핑대로 오나 봐. 답답하니까 응? 집에만 있어. 이렇게 또 응? 햇빛 아래에 있으니까 좋네. 그래, 햇빛 응? 좀 쬐야 돼. 응. 그러니까 우리 요즘 집에만 있어갖고 응. 근데 여보 응? 나 선글라스 갖다 줘야지. 아유, 여유롭고 좋네. 이게 딱 좋지? 몇 시에 됐다 이렇게 오면 뜨거운 거야. 오늘은 이 차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오늘 이 보시는 이 차를 구입했습니다. 가끔 이제 차박도 하고 또 캠핑도 할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요. 한 세 번 차박을 해본 것 같아요. 4년간 이렇게 주행 킬로수 이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 2,000km도 안 탔더라고요. 내가 해야 되겠구만. 버스 면허가 없어서 안 돼. 저게 맨 인승인데. 아유, 안 돼. 내가 딸게. 뭐야? 버스 면허. 아유, 버스 면허를 따게. 저런 것도 다 오토일 거 아니야. 저런 거 오토 아닐 걸? 아이, 오토지. 요즘 오토 아닌 게 없어. 양파 여기 있죠? 아니, 얘 안 사는 거다. 아, 쓰러 왔잖아요, 그거 일단. 고기 못 먹을 때만. 못 자를 때? 응? 고기. 네. 고기 그만. 샐러드. 응? 조금 큰 거 씻어야지. 네. 여보, 우리 양파는. 어? 이거 다 먹을 수 있지? 어?
약간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데 죄송합니다. 의도적이지. 아, 이거 좀 따줘. 이거 소주 좀. 고기 탄다. 고기 탄다. 그러니까 응. 뒤로 빼. 응. 응. 잠깐만 잠깐만. 자, 안전합시다. 건배. 돈만 야, 이건 뭐 뭐든지 이거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한 점이 자그마치 3,800원씩 가는 겁니다. 아, 참 고기 비싸네요. 자꾸 근데, 그러면 못 먹지. 어? 그래? 그러면 그러면서도 잘만 먹어. 신랑 잘 만나가지고 송현숙이 아유, 진심이요? 진심이지 여보. 난 맥주 먹으면 진심만 얘기해. 맥주를 자주 먹여. 아이고. 맛있지. 숯불이 괜찮은 거예요? 한번 이렇게 할까? 자, 여보, 쉽게. 여러분, 바나나입니다. 와.
그래도 그 대형 면허를 딴다고 그래.